안녕하세요. 도시농구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겨울 시금치 11월에 씨를 뿌려서 100% 싹이 올라오는 방법과 겨울에 시금치 잘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치는 추위에 강한 작물이라 노지 텃밭에서 겨울을 나는 작물입니다. 그런데 바라가 까다로운 작물입니다. 열무나 배추와 같은 작물은 씨를 뿌리면은 3, 4일이면 싹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시금치는 씨를 뿌려 일주일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농부들이 가꾸기 가장 어려운 작물이 시금치입니다. 특히 이 시기인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텃밭에서 시금치 싹을 틔우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기에 시금치 씨를 뿌려서 싹이 잘 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겨울 시금치를 좋아해서 매년 가을이면 텃밭에 자리가 나는 대로 여러 차례 씨를 뿌려서 시금치를 가꾸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 차례 씨를 뿌렸습니다. 첫 번째 뿌린 시금치는 참깨를 수확한 자리에 9월 17일 날 알타리무와 돌산갓과 함께 약 1평방미터 면적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싹이 잘나고 잘 자라서 그동안 여러 자리에 뽑아 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종은 10월 2일 날 상추를 심었던 곳에 시금치 씨를 뿌렸습니다. 두 번째 시금치도 지금 한창 잘 자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종은 10월 30일 들깨를 수확한 자리에 씨를 뿌렸습니다. 땅이 비어 있어 무엇인가 심어야 할것 같아 두둑 두 개를 만들어서 두둑 하나는 봄똥 씨를 뿌리고 나머지 한 두둑에 상추모와 함께 시금치 씨를 뿌렸습니다. 그동안 시금치 씨를 이렇게 늦게 뿌린 적은 없었습니다. 가장 늦게 뿌릴 때가 10월 중순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늦은 시기에 씨를 뿌려도 발화가 잘 되는지 시험 삼아서 시금치 씨를 뿌린 것입니다. 뿌리고 난 다음 비닐을 씌워두었더니 일주일 만에 시금치 싹이 다 올라왔습니다. 시금치는 씨를 뿌려서 싹이 올라오는 과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시금치 파종에 가장 중요한 것은 흙의 수분 함량입니다. 수분이 60% 내지 70%일 때 발아가 가장 잘 됩니다. 그래서 비온 다음 날 파종하면은 발아가 잘 됩니다. 이번에 제가 세 번째 씨를 뿌릴 때도 비온 다음 날 씨를 뿌렸습니다. 만약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말라있을 때는 파종하기 전날 물을 뿌려서 땅 속까지 물이 들어가게 한 다음, 다음 날 파종을 하면 발화가 잘 됩니다. 파종 방법은 줄 뿌린 방법과 단파 방법으로 씨를 뿌립니다. 줄 뿌린 방법은 약 20cm 간격으로 구를 내고 씨를 뿌린 다음 1.5cm 두께로 흙을 덮어줍니다. 산파 방법으로 씨를 뿌릴 때는 덮을 흙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준비하는 흙은 자갈이나 흙덩이가 들어있지 않은 고운 흙이어야 합니다. 두둑을 잘 고르고 씨를 뿌린 다음 준비한 흙을 1.5cm 두께로 덮어줍니다. 햇빛이 강한 여름이나 초가을에는 씨를 뿌린 다음 물을 살짝 뿌려줍니다. 그런 다음 급격한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차각막으로 덮어줍니다. 싹이 올라오기까지 2-3일에 한 번씩. 차광막 위에 물을 뿌려주면은 주일 정도면은 싹이 올라옵니다. 이 시기에 시금치 씨를 뿌릴 때는 차광막 대신에 비닐을 덮어줍니다. 10월 말 11월 초가 되면은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고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춥습니다. 시금치는 추위에 강한 작물이긴 하지만은 파종 시 날씨가 춥고 찬바람이 불면은 발아가 잘안 됩니다. 그러나 비닐을 씌우면은 10도 안팎의 낮은 기온에도 햇빛을 받으면은 비닐 속은 20도 이상 기온이 오르고 아침 저녁 찬바람을 막아 주어서 발아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비닐은 시금치 싹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만 씌워둡니다. 비닐은 강선 활대를 준비해서 터널 식으로 덮습니다. 강선 활대는 두둑의 너비에 배가 되는 길이를 준비합니다. 판매하는 곳은 농협, 농자 판매하는 곳이나 일반 농자재 판매하는 곳에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곳에 강선할 데가 없다면 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시금치 싹이 올라오면 낮에는 비닐을 걷었다가 밤에는 덮어주는 방법으로 하면 은 노지 가꾸기에 적응이 됩니다.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안 된다면 은 그냥 덮어둬도 괜찮습니다. 싹이 난후 3주 정도 지나면은 5cm 정도 시금치가 자랍니다. 이때는 비닐을 완전히 꺾고 노지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맛있는 겨울 시금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시금치는 추위에 강한 작물이어서 특별한 보온을 하지 않아도 얼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부 지역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지역이라면 보온을 해주면은 겨울에도 햇빛을 받고 시금치가 자라게 됩니다. 보호는 집이나 왕개 등으로 덮어주면 잘 자랍니다. 그러나 왕개나 집 구하기가 어렵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부엽토로 덮어도 괜찮습니다. 올해 내린 낙엽은 걷어내고 지난해 이전에 내린 낙엽으로 반점 썩은 것이어야 바람에 날아가지 않,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작물을 심고 가꾸는 과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여러분도 따라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함입니다. 지금쯤은 고구마나 고추와 같은 작물을 수확하고 자리가 많이 비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빈자리에 시금치 씨를 뿌려서 가꾸면은 겨울에도 텃밭 가꾸기를 이어가면서 맛있는 시금치를 계속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겨울에 가꾸는 시금치는 잡초도 나지 않고 병충해도 별로 없어 가꾸기가 쉬운 편입니다.여러분도 현재 비어있는 자리가 있다면은 내일 당장 시금치 씨를 뿌려 보십시오. 오늘은 11월에 시금치 씨를 뿌려서 100% 싹이 올라오는 방법과 겨울 시금치 잘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은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